떡배양을 위한 곰치료법 6가지. 떡배양을 위한 곰치료법 6가지. 뼈에 궤양이 생기면 정말 아프다. 하지만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증상이다. 구내염은 입 안에 생긴 작은 궤양으로 구내염이 생기면 정말 아프다. 다행히 혀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곰치료법이 있다.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혀궤양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자. 보통 혀궤양은 5일 8일이 지나야 없어진다. 그리고 궤양이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이다. 바이러스 감염 혀나 볼을 때문 것,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비타민 결핍, B12, 엽산, 너무 뜨겁거나 매운 것, 짠 것, 신 음식을 먹은 것, 흡연, 약 복용, 알레르기. 궤양의 특별한 색깔은 없다. 좀 심한 것은 노란 빛을 띠고 그 주변은 붉어진다. 궤양이 생길 수 있는 부위는 다음과 같다. 입안 거의 모든 곳, 입술 안쪽, 볼 안쪽, 등몸 입, 천장혀.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느리고 아프다. 자연적으로 치유되면서 다른 부위에도 생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염증은 정말 민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다. 더 빠르고 쉽게 치유하는 데 도움도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집에서 혀궤양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항염증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입 안의 pH 상태를 정상 상태로 만들어준다. 뿐만 아니라 궤양으로 인해 아프고 부은 것도 완화시켜준다. 재료 베이킹소다 1톤, 5g, 끓는 물 1t, 10ml. 활용 방법. 베이킹소다와 끓는 물을 섞는다. 밀폐 용기에 담아 반죽처럼 뜰 때까지 그대로 둔다. 이것은 궤양이 생긴 부위에 바른다. 5분에서 10분간 그대로 둔다. 물로 헹군다. 이는 증상을 더 빨리 완화시켜주며 궤양을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줄 것이다. 하루에 3번 이상 사용해야 한다. 별표 참고 글. 베이킹소다 다양한 활용법 2. 소금으로 만든 홈메이드 구강세정제. 혀궤양을 단기간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소금은 원래 방부 효과가 있어 감염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감소시켜준다. 재료 소금 3t, 30g, 물 4컵, 1리터. 활용 방법.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소금이 녹을 때까지 잘 젓는다. 불을 켜 물을 끓인다. 끓으면 불을 끈다. 이 소금 물을 병에 담아 식힌다. 이 물로 1분 이상 가글 한다. 가글 한 후에는 그냥 뱉으면 된다. 참고, 하루에 4번 이상 가글 해야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얼음얼음은 궤양을 즉시 완화시켜준다.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것이다.
활용 방법 궤양이 생긴 부위에 얼음을 올려둔다. 1분 이상 그대로 두면 그 부분이 마비되면서 통증이 사라질 것이다. 필요한 만큼 반복한다. 뼈에 궤양이 생겨 아플 때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카모마일. 카모마일은 잎, 뼈의 궤양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항염증 성분, 진통 성분, 항균화 함유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료물 1컵, 200ml, 카모마일 1티, 10g, 활용 방법. 물을 끓이고 카모마일을 넣는다. 3분에서 5분간 우린다. 3분에서 5분 후 불을 끄고 5분간 그대로 둔다. 하루 중 여러 차례 이 물로 각을 한다. 별표 참고 글. 카모마일의 6가지 약용 성분. 5.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에는 항균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궤양에 있는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데 도움된다. 더욱 빨리 궤양을 치유하는 데 도움되며 감염의 위험도 감소된다. 재료 3% 과산화수소 1톤, 5ml, 따뜻한 물 2분의 1톤, 2ml. 활용 방법. 과산화수소와 따뜻한 물을 섞은 것을 깨끗한 면봉에 적혀 궤양이 생긴 부위에 바른다. 3분 이상 기다린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하루 중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궤양은 소독되고 더 빨리 치유될 것이다. 알로에. 알로에는 항균 및 치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상처를 더 빨리 치료하는데 도움되며 통증과 염증을 단기간에 감소시켜준다. 증상을 더 빨리 완화시킬 수 있으며 세포를 재생시키는데도 도움된다. 재료 알로에. 젤 활용 방법. 알로에 잎을 잘라 안쪽에 젤을 긁어낸다. 이 젤을 궤양이 생긴 부위에 바른다. 5분 이상 있는다. 따뜻한 물로 헹군다. 하루에 3번 이상 반복한다. 궤양을 방지하는 방법. 입에 궤양이 생겼을 때에는 맵고 시고 달고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궤양을 만지지 않는다. 만지면 치유되는 속도가 늦어지고 감염될 위험이 있다. 차가운 물을 많이 마셔 궤양이 차가운 상태로 있도록 한다. 통증도 감소된다. 구강 상태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하루 중 여러 번 양치한다. 궤양이 있을 때에는 구강 세정제로 여러 번 입을 헹구해 박테리아를 제거하도록 한다. 그래야 궤양이 더 빨리 사라질 것이다. 많이 씹지 않아도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 궤양이 있을 때에는 뜨거운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궤양이 생긴 지 10일 이상 되었고 이 글에서 소개한 방법을 따라해도 별 효과가 없다면 병원에 가보도록 하자.